자, 이번 시간에 우편 상식, 금융 상식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략하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관련했을 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상 문제집으로 되어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기출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교재를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먼저 단원별로 해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출 문제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예상 문제집 안에 기출 문제가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당 문제집은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과목이 우편상식, 금융상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교재가 편집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뭔가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갖다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나치게 두꺼웠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분권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그런 것들이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하거나 각각 학습을 갖다 이제 구분할 때도 좀 나름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재를 갖다가 두 권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셔 가지고 과거에 예상 문제집을 갖다 구매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고민되는 지점이 과연 이제 이번에도 또 새롭게 교재를 갖다 구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판단은 좀 다르겠죠. 근데 내용상 보면은 미묘하게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이 바뀐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학습하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기존 교재로 활용했을 때는 예전의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학습의 효율상 새로운 교재로 해서 학습해 주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교재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원별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순서에 따라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교재를 딱 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상 문제집에 단원별로 해가지고 문제가 배치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를 갖다 푸는 과정에서 한번 볼수 있고요. 정답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또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교재를 여러 차례 회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중에 그 내용과 교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 얘가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요게 있으면은 요 내용이 어디쯤 있겠다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 시간의 어떤 단축 측면에서도 나름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출 문제가 그 이후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과목이나 과거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아, 어떤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문제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기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물어보는구나 등등 이런 것들 갖다가 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갖다가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혼자 이제 학습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원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기출 문제는 최근에 출제된 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내용 정리가 나와요. 우리 교재를 갖다가 딱 펴보시면요. 중간에 그 무수히 많은 주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상식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정사업본부장이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다음에 일자 관련했을 때는 뭐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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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재 전반에 걸쳐서 뭐 한두 권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한두 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무리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갖다가 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상식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은 거기도 무수히 많은 일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주체들도 등장하고
또 예금과 보험 관련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했을 때 연결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를 갖다 볼 수 있는데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교재를 갖다가 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병행하면서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두 가지를 갖다 합쳐서 대략 47강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강 정도 약간 뭐 유동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47강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단원별,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을 갖다 하고요. 두 번째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마찬가지로 단원별, 기출문제 이런 것들 풀이와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과 불법 관련했을 때는 이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해당 교재에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불법 관련했을 때는 단독형 문제가 나오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선지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던 경우가 있었고요. 2019년 그 다음 그 이후 시험에서는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나왔다가 지난번 시험에서는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온다 안 난다 이게 이제 일관성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재에 일단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목적상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지만 법령과 불법 관련했을 때도 내용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갖다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학습 효과가 나오냐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재를 갖다 이제 순서대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답을 체크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교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 풀이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갖다가 여러 차례 보고 그로 인해서 교재의 주요한 내용 갖다가 암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암기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교재를 갖다가 여러 차례 봐야지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암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암기 관련했을 때 특별하게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험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봐야지만 그 중에 몇 개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출제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주된 내용만 암기해서는 좋은 점수를 갖다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큰 틀을 갖다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을 붙여나가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를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 가급적 전부 다 맞출 테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짧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량 자체를 요만큼만 해야지 라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막 풀어요. 그러면 단기 기억 가지고 문제를 갖다 접근하기 때문에 많이 맞춰요. 생각보다는. 네. 근데 그게 온전히 자신의 실력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짧게 나와 있는 문장 이런 것들 분량이 적은 것만 가지고 출제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전 범위에 걸쳐서 다 머릿속에 저장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정말 내가 기억한 게 온전히 시험 문제에서 다 나오느냐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전부터 이제 학습의 패턴을 갖다 짧게 분량을 갖다 잡고 요거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다 맞췄다 이렇게 하면 실제 자기 실력보다 과대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오류를 갖다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분량 조금 더 넓게 해서 그 회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갖다 풀어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짧게 분량을 갖다가 잡으셔가지고 읽은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넓게 넓게 해가지고 분량을 갖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걔를 여러 차례 읽은 후에 그리고 나서 쫙 한번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를 갖다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체크해서 뭔가 내가 빠졌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나중에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많이 맞췄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걔를 갖다가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문제를 풀 때 많이 맞췄다, 적게 맞췄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한 몇 차례 읽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도약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경과되면 실력이 이렇게 쑥 해서 비례적으로 느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단계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은 도약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확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비록 많진 않지만 여러분 그 도약하는 데는 충분해요. 시간이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갖다 좀 동원해서 넓게 넓게 보고 그 다음에 많이 회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쫙 푼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걔를 갖다가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전략과목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해서 시험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화됐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나는 교재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특정한 내용만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외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주요한 내용을 갖다 먼저 기억하시고 교재를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외워야 될 범위를 갖다 넓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완전 숨은 그림 찾기네. 아,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요 단어를 살짝 바꿨네. 아니면 표현을 갖다가 조금 고쳤네.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최근에 출제된 즉 2019년 이후로 해서 문제가 나온 것들을 보시면요. 단원별보다 훨씬 더 아주 세밀하게 문제를 갖다가 구성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 내가 그냥 대충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관련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출제 경향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고 그 구성 내용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과거 기출문제를 갖다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요 이게 시대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시대의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내용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수정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관련했을 때 가급적이면 현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갖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과거에 그 나왔던 기출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 교재와 연결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기출문제는 예전에 나와 있는 그 원, 그 문제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 맞춰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한 기출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는 게 시험을 갖다 좀 더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내용을 갖다가 학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는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문제풀이 과정 관련했을 때 강의를 꼭 수강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혼자서 이런 것들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같이 이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갖다 보시다가 좀 의문이 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이런 시청을 해가지고 학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께서 학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이걸 갖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각각 사정이나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경험치, 그 다음에 내 학습 전략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조정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매주 한 10강 또 경우에 따라서 12강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이제 시청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내용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말씀드릴 때 단순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얘랑 연결해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교재 전체에 어떤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청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 푸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학습하고 외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결지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 이를 갖다가 해주시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